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넘어서야 할 중요한 장벽, 캐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즘이란 원래 깊은 틈이나 큰 간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경제나 마케팅에서는 신제품이 초기 수용자 그룹을 넘어 대중시장으로 확산되기 전에 직면하는 큰 장벽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큰 간극입니다. 기술 수용 주기는 혁신 제품이 시장에 도입된 후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이 주기는 혁신자, 초기 수용자, 초기 대다수, 후반 대다수, 그리고 최후 수용자로 나뉘는데요. 캐즘은 초기 수용자와 초기 대다수 사이에 위치합니다. 초기 수용자는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고 쉽게 받아들이지만 초기 대다수는 보다 신중한 소비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이 이 간극을 넘지 못하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캐즘을 넘을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기업들은 초기 수용자들로부터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초기 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 연구나 추천서를 활용해 제품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캐즘은 혁신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잘 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캐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더 지식을 원하신다면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고 너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